29강 2번을 한 줄로 요약하면, 내용 요약 1번. 1차 조직 외부 중심 딱 3이라는 게 있다. 2번. 이러면 그 팀이나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같은 사고 주파수, 공정 주파수를 갖도록 해야 한다. 3번. 팀이나 조직의 사고와 공정 주파수가 구성원 개인의 기억과 더 강한 연결고리를 가질 때 구성원들이 더 행복해지고 결과적으로 좋게 된다는 것을 이점을 알아야 한다. 오케이. 멘탈 라이프, 얼라인먼트, 씽킹, 웨이브랜스, 프로리시, 어튠먼트, 필링, 웨이브랜스, 리소네이트 위드, 이너 펠트 웨이, 앳 아워 베스트, 링크. 자, 본문 보니까 사역봉사 헬프 나왔죠? 사역봉사 뒤에 봉사 원형이나 투부정사 다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봉사 원형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고, 여기 또 하나 있다. 뭐요? 하셨나 보네요, 또. 응? 또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 뒤에 투부정사가 나올 때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라고 그랬죠. 조직과 팀이 번성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2번에도 사역동사 get이 나왔어요. 사역동사 get. 근데 이 get이란 사역동사는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게 하는 사역동사지. 왜냐하면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미래적인 것을 나타내주는 to가 들어가는 사역동사 get. Get the purpose of the organization and the meaning of the work. 자, 조직의 목적, 그리고 일의 의미가 to resonate with people in felt way, 느껴지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지. 됐어요? 사람들이 느껴지는 게 없으면 무슨 반응을 보이지 않을 거 아니야. 연결사 what은 got 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주고 선행사가 없으며 됐지요? 자, 커넥션, 연결 고리지.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의 연결 고리. A는 뭐냐면, We are being asked to do. 우리가 하라고 요청을 받고 있는 것. 그리고, some larger purpose of the group. 그 그룹의 좀더큰 목적 사이의 연결성.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수식을 받는 명사의 대명사는 뭘 쓴다고 그랬어요? 단수일 때는 that을 쓰고, 복수일 때는 도우지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connections는 연결성들, 연결고리들인데, 이것도 between A and B지. A는 개인적인 목적들, 그리고 사람들의,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가치. 이것과, 그 조직과 심지어 더큰 사회의 그것들. 여기 도지가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목표들이나 가치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 4번 문장 구문 같은 경우 좀 되게 까다로워요. 잘 기억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 가장 더잘 기억해야 될 거는 그 end 뒤에 도우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 도우지는 앞에 나와 있는 goals와 values. 이런 것들을 꾸며주는, 그 대신 쓴 거고요. 뒤에 of부터 마지막까지가 도어지를 꾸며주기 때문에 수식을 받고 있는 거다, 이거. 수식을 받는 명사의 대명사는 단수일 때는 that, 복수일 때는 도어지를 쓴다. 오래간만에 더비주동, 더비주동 나왔죠?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 하다라고 해서 그런 거지. The tighter the links in the chain 그랬는데, 이거 뭐야? 링크스인인데 잘못됐네요. 링크스인. 그 연결 고리들이 체인 고리 속에서 더 단단하게 연결이 될수록 그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결과는 더 좋다.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연결고리가 더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일의 결과가 더 좋다. 뭐뭐함이랄수록 더욱더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본문 들어가 볼게요. Teams and organizations also have a mental life. 팀들, 여러 조직들 또한 정신적인 삶을 가집니다. 대부분의 리더들은 work hard, 열심히 일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To get alignment. 일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자, 일치를 얻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Getting everybody on the same thinking wavelength.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고 주파수에 이르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어떤 팀이나 조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파수가 다르면, 초점이 안 맞으면 그 조직이나 팀을 이끄는 리더가 성공할 수 없겠죠. 그러나, to help organizations and teams to flourish, help는 사역동사가, 여기 투부정사 나왔다 그랬지, 그쵸? 조직과 팀들이 번성하도록 돕기 위해서, 콤마 앞에 나온 투부정사는 다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합니다. 번성하도록 돕기 위해서, 리더들은 반드시 work equally hard,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Getting attunement, 어떤, 동조, 감정을, 동정을 얻어내는데, 같은 감정을 얻어내는데, 똑같이 열심히 된다. getting people on the same feeling wavelength. 사람들이 똑같은 감정 주파수를 갖게 하는 것. 또, getting the purpose of the organization and the meaning of the work. 조직의 목적과, 일의 의미가 어떻게 되도록 느껴지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 felt, 느껴지는 이라고 하는 것이 that's the important word here. 여기선 중요한 단어입니다. 됐죠? 자, it is relatively easy to explain. 가주어 진주어 나왔지, 그쵸? 자,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뭘 설명하는 게? 인지 방식으로 조직의 목적과 목표를 설명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인지적으로라고 하는 말은 계산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따져서 이 조직의 목적이 뭔지 또 목표가 뭔지 이런 걸 설명하는 건 쉽다 이거야. 그러나 to function at our best 최상의 상태에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투부정사가 콤마 앞에 나올 때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지, 그쵸? 최상의 상태에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we have to feel the connection. 우리가 연결성을 느껴야 된다는 거야. 뭐하고 뭐 사이에? 여기 대 잘못 나왔네, 그쵸? 우리가 하도록 요청받는 것, 그러면, 근데 우리가 하도록 요청받는다. 뭐를 하도록? 목적이 안 나왔잖아, 그렇지? 선행사도 없잖아요. 그래서 what이 나왔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도록 요청받는 것과 그 집단의 좀더큰 목적 사이에 연결성을 느껴야 합니다. Leaders of a flourishing organization, 번창하는 여러 조직의 리더들은 succeed in 어디에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Making strong feeling connections. 강력한 느낌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데 성공하는 것이다. 이거지. 누구하고 뭐하고 뭐 사이에.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목적과 일의 가치. 그것과 그 조직, 심지어 더큰 사회의 그런 목적들이나 가치들 사이에 강력한 연결 고리를 느끼게 만드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지. 자,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지요? 자, 그래서 그 연결고리, 그 사슬의 연결고리가 더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더욱더 사람들은 행복한 걸 느끼고 또 결과도 당연히 더욱더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